아이고, 주부라. 오늘은 막낮 기온이 17도, 15도, 17도. 너무 추워. 아유, 그냥 아예 알아도 도망 들어가고. 나는 버섯 잠깐 보고. 아, 을씨년스러운 게 정말 이제 겨울로 들어가나 보네. 다음 주면 6월 겨울이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5월이니까 가을. 아이고, 을씨년스레 썰렁하네. 추우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버섯도 요거밖에 안 다고. 오늘 수집한 거는 뭐 요거는 바람에, 찬바람에 완전히 꾸덕꾸덕 완전히 뭐 비스켓처럼 됐네. 물에 불려야지 되겠어요. 아이고, 이게 준비해줘도 이게 추우니까. 아, 벽난로도 싫고 불장난하다가 혼난 것만 생각나고. 에이, 참, 이렇게 지나치다가 결국은 이거, 이거, 이게 미역선인장인지, 이게 뭐 이렇게 생겼냐 했더니 이름이 있더라고. 지그재그 칵터스라고도 하고, 피시본 칵터스라고도 하고. 지그재그로 생긴 것도 이해하고, 생선 뼈다고 해도 이해하고, 미역줄기라도 이해하고, 16불 달래서 안 했는데, 그래도 아쉬워서 한번 들어왔더니 22불. 하, 참, 22불? 23불? 완전히 조금 더 풍성하고 많이 늘어졌는데, 가격이 얼마야 이게? 22불 50, 90? 아, 안경이 없어가지고. 22불. 하여튼 16불보단 비쌌으니까 그래도 더. 아, 그게 없어가지고. 하긴 나오는 게참 귀하니까. 에이, 그냥 그렇게 좀더 비싸게 풍성한 거 샀다 마음 먹어야지. 응? 놀 데가 없네, 또. 그냥 돌아. 에이, 여기다가 추워요. 추워요. 이거는 자리 잡은 것 같아, 벌써. 아우, 빳빳해. 달기비라서 참 이렇게 시커멓네. 그늘까지 져가지고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식물도 시커멓게. 어우, 지금 추워서 물을 못 주겠어요. 물을 주면은 완전히 얼을 것 같아, 밤새. 어우, 왜 이렇게 추워? 누구 감성이 메말르면은 추워요, 더워요 두 가지 말밖에 못 한다더니. 정말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지 우리 베고니아도 막 이렇게 축 처서 힘없고 물러서 죽을까 봐 걱정이고. 요것도 베고니아, 아, 꽃, 찬란한 꽃이 다 어디 갔냐. 불장난하다가 이거 이렇게 말려 들어가. 이게 타버렸는 것 같아. 밑에가 바로 밑에서 막 불이 막 붙었으니 어떡해. 이거 아까워. 아이고, 추워라. 이거 스크린을 열어놓으면 따뜻하고, 춥고, 닫아놓으면 따뜻하고. 참,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추울려나. 스크린을 좀 닫아야 될것 같아. 추워서. 너무 추워. 이렇게 바람이 차니까 스크린이라도 해놓으면 바람이 좀안불것 같아. 아, 이렇게 우중충하니 추워. 이렇게 추워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이 또 와서 일주일이 얼마나 빠른지. 아, 자, 빨리빨리빨리, 겨울도 빨리빨리빨리 지나고. 저것도 맨날 잘라야지 맘만 먹다가 어느 날 진짜 맘먹어 자르는데, 포도나무 덩쿨 잘라줘야지 되는데. 아유, 이건 봄을 기다리는 거.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하루가 다 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감나무가 단풍 졌네. 우리 집은 달이 떴어요. 어제 보니까는 슈퍼문이 막 커다랗게 뜨던데, 지붕으로 우리 집은 달 떴어요.
11시면은 지는 달. 이렇게. 아유, 진짜. 아, 불장난 소동이 있어가지고 뒤처리하느라고. 아, 쓰레기는 버렸는데 정리가 안 됐네. 이렇게, 아, 이쁘다. 잘라야 되네. 잘릴 뭐 틈이 없어요. 지금 감나무, 매실, 이거 전지에 반, 아, 담장에서 1m만 남겨놓고 다 잘라야 되는데. 저쪽에 복숭아, 매실은 자른 거가, 살구는 자른 거 같은데 대충 정리해야 되고. 요것도 이렇게. 이제는 슬슬 하나씩 쳐요, 이렇게. 에이구, 고맙다. 펴주느라고 수고했네. 이렇게. 어우, 먼저 핀 거 이렇게 빨갛게 지는 중. 바나나 할 일이 많은데 추우니까 귀찮아요. 이거 몬스테라. 몬스테라가 두 번째 새순이 나올라 그래. 이파리가 잎이 이쁘게 이쁘게 번졌는데 두 번 요거 나오고 그러면은 뿌리가 나올 것 같아. 여기가 지금 툭 튀어나온 것 같아. 추워. 뭐하러 나와. 이렇게 이것도 바꿔보고.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 출발했대. 아유 춥다. 멀리 하늘을 봐도 춥고. 아, 이거는 그래도 잘 자라네. 100원이야. 꽃이 계속. 이거 몸이 몸뚱이 막 어우 조그만 게. 나는 얘가 좋다. 좋더야. 잘 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 추워. 들어가. 이렇게 행목국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제 해가 뜨면은 햇살에 짠 두면서 이제는 향이 좋은데 많이 다 나왔네. 이것도 다른 것보다는 이거 베고니아 중에서도 이게 제일 강한 것 같아. 뿌리 내리고 바로 이렇게 크네. 이거 죽는 거는 없는 것 같아. 무조건 100% 100% 좋아요. 아이고, 낮에는 요 자크를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데 오늘은 너무 막 추워서 바람이 씽씽 불어서 찬바람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는 환기시키고 4도 5도 간대. 너무 추워요. 엊그저께 알아데리고 놀러갔던 저기 놀이터 요 바로 지금 문 앞인데도 잘 안가고 1년 만에 갔나. 갈 일이 없어요. 찾아보면서도 그러게 바닷가에 산다고 바다 맨날 가는 거 아니고 산에 산다고 산에 맨날 등산 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아이고 추워. 동네가 다 춥네 보이게. 아우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스크린 하는 것도 귀찮고. 이렇게 새 고양이가 새를 지키고 있어요. 이게 아이고 정말 잘 커서 이쁘네. 이 찬바람에도 꽃을 피워주는 게 너무 대견하고 이쁘고 뿌리 다 내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 크지. 요거 햇빛 있는 자리 낮에. 햇빛 있는 자리. 요것도 이렇게 네 개 화분. 따뜻해지고 뭐 친구들하고 하나씩 나눠 가질 거 이뻐요. 이게 칼라데연시
클레오스인지 참 칼라디어 같아. 이렇게 이 찬바람에도 이렇게 꽃이 폈어요. 제라늄 이거는 막 이렇게 많이 나와. 어우, 꽃봉오리가 숭숭숭숭 한참 느낌은 한 달 정도는 피는 것 같아. 앵첩꽃은 추워서 움츠러드나 크기는 배추포기처럼 크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크고 꽃이 안 올라와요. 러브체인도 긴 게 말 오오오오 이렇게. 너는 왜 다 이렇게 쑥쑥 내려간 잎이 건조해서 내려갔나? 크게 수분은 있는 것 같은데 다 차렷 자세가 됐네. 1m가 크더니 이렇게 꽃 피우려고 기운이 이게 꽃 피우려고 힘드나 보다. 한참 겨울 내내 피고 지고할 꽃 피우느라고 힘드나 보다. 아이고 에이그 이렇게 엉망이고 찬바람이 약한 줄 몰랐지. 그래도 딱 10개 둘넷 여섯 여덟 10개 요거 10개 요거는 어? 뭐야? 어? 꽃멍울이 아 요 꽃대가 다시 나오는 거다. 이게 꽃멍울이 깜짝 놀랐네. 잘린 줄 알고 깍지 벌레가 생기면은 그것만 딱 잘라 먹어요. 이렇게 잘 해야지. 이렇게 아 춥다.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하려나? 그럼 이제 하늘이 이렇게 붉게 져요. 어디선가 무지개가 필 것 같고 기분에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 왜냐면 내일하고 모레는 쉬니까 늦잠도 잘 수 있고 아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만들어야지요. 시드니 오즈가든이에요. 행복하세요. 요즘에는 코비 접종 백신 접종하느라고 막 다들 열심히 맞아야죠. 다들 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던데 어쨌든 체질이 다 틀리니까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빨리빨리 맞아야지. 어차피 맞아야 되니까 맞는 게 나은 것 같아. 아스트라 맞거나 화이자를 맞거나 뭐 뭐든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겨내야지요. 빨리 하늘길이 열렸으면 좋겠네. 좋아요. 바이. Loading dendron. 요거 아쉽게 요것만 남았네. 꽃이 요거 아쉬워라. 요거 하고 요것만 남고 다 졌어요. 이제 봄 되면 다시 필래나. 다 졌네. 꽃이 폈으니까 지기도 하고 요렇게 100원이었는데 요거 하나는 적응이 안 됐어요. 뿌리가 적응이 안 되고 그러면은 빼서 이렇게 밑에 말려 뿌렸네. 요 마디 있는 데를 다시 심어줘야 돼요. 에이 요거는 잘 적응했는데 요게 안 됐구나. 이렇게 뿌리 마디를 다시 묻어줘요. 뿌리 잘 내려라. 요게 비고니아 중에서도
봄 기운인가 지금 이게 찬바람에서 아 추운데 6도에서 17도 16도 좋아요. 바이.